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통일 경제 특구 설치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제안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광복절 관련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1200여 점의 문화가 광화문 광장을 수놓고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조명하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브루킹에 인사청탁을 했던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5일 동안 이어지면서 1994년에 24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기 폭염에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